안녕하세요. IBLTV 최편입니다. 오늘은 당구 수지 150 레슨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정도 수지가 되면 내가 칠 수 있는 배치를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쿠션에 붙어있는 공을 끌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50이면 충분히 칠 수 있는데 은근히 거슬리는 이 쿠션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쿠션에 붙어있는 일적구를 잘, 아주 잘 끌어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이 쿠션에 붙어있는 끌어치기 배치입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테이블 중간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닥 어려운 끌어치기 배치는 아니죠? 아, 근데 일적구가 쿠션에 붙어있을 때는 왜 자꾸 이런 모양으로 셀까요? 자, 수구를 하단 당점으로 쳤다고 해서 일적구와 충돌한 다음 곧바로 뒤로 끌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일적구를 맞자마자 뒤로 끌리는 게 아니라 일적구와의 두께에 따른 분리각으로 진행하다가 하단 회전에 의해서 뒤로 끌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확대해보면 수구가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일적구 옆에 쿠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분리각으로 진행하는 도중에 쿠션과 충돌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 위치에서 하단 당점으로 쿠션을 향해 친 것과 똑같아집니다. 한마디로 득점을 위해서는 이런 입사각이 필요한데 쿠션과 일적구가 너무 가까워서 요런 입사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왠지 쿠션에 붙은 공은 끌어치기 힘들다는 선입견 때문에 평범한 배치를 끌어칠 때보다 더 세게 치게 되는데 이렇게 세게 치면 오히려 반사각이 더 작아져요. 그래서 반대로 수구를 부드럽게 진행시켜야 분리각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지고 수구의 진행 방향을 스무스하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세게 쳐서 수구를 끄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굴려서 수구의 방향만 아래쪽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점과 두께는 일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당점은 정회전 끌어치기, 무회전 끌어치기, 역회전 끌어치기 모두 가능하고요. 두께 같은 경우는 보통 정면 두께에서 쿠션 쪽으로 살짝만, 한 1-2mm 정도만 살짝 이동해서 맞히면 웬만해서는 득점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숏스트로크는 회전을 굵고 짧게, 롱스트로크는 회전을 가늘고 길게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수구의 회전 시간을 가늘고 길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큐대를 부드럽게 쭉 밀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연습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연습할 때의 팁을 좀 말씀드리면 수구를 타격하는 게 아니라 백회전, 그러니까 하단 회전이죠. 이 백회전을 일적구에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연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쳐야 수구의 진행 방향을 아래쪽으로 원활하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치에서 막연하게 세게 치거나 엄한 거, 이상한 거 치지 마시고 수구의 백회전을 일적구에 전달한다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치시면 무리 없이 득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공!